나만 웃긴 이야기. 어느 한연못을 외로운 개구리 한 마리가 흐느껴 울고 있었다. 개구. 그때 연못에서 산신령이 나와 개구리에게 물었다. 야, 이 개구락지야, 시끄럽게 말라고 울고 있노? 너무 외로워요, 개굴. 아름다운 소녀를 만나고 싶어요, 개굴. 개구락지 주제에 무슨 아름다운 소녀? 인성 문제 있나? 아니, 동화 속 개구리 왕자는요, 개굴. 아름다운 소녀와 뽀뽀를 해서 행복하게 살잖아요, 개굴. 그건 동화 속이고 짜스가. 그럼 나는 맨날 금도끼, 은도끼 들고 다녀야 하나? 그래서 전 아름다운 소녀를 만날 수 없을까요, 개굴? 아름다운 소녀만 만날 수 있다면 전 무엇이든 하겠어요, 개굴. 니, 그말 진짜가? 감당할 수 있나? 당연하죠, 개굴. 그럼 보름달이 뜨는 날잘 보이는 돌멩이 위에서 한장 먹고 푹 자라. 그리고 눈 뜨면 만날 수 있을 기다. 그렇게 개구리는 산신령이 말한 대로 한잔 마시고 푹 잤다. 그리고 다음날 개구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. 근데 왜 마스크를 쓰고 있지, 개굴? 아, 코로나라서 그런가, 개굴? 뽀뽀를 기다리던 개구리에게 여자가 말했다. 한 대학교의 생물 시간.